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근영입니다. 아이 참 이거 와서 이게 선배님들 또 우리 저 동료 연기자들 이게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영실 형님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우리 딸도 잘 지냈죠? 응? 네, 아빠 저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아빠도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잘 지냈어요. 자, 우리 근영 씨는 네. 해마다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빠도 해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그 비결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비결이 뭐 있어요? 그냥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근영 씨 시작해 주세요. 네. 남자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1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요. 네. 공주의 남자의 박시후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부문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1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여자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정말 아주 쟁쟁한 분들이 후보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문근영 씨가 계속 본인이 떨린다고 그래요. 네. 문근영 씨가 상 받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또.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떨린다고. 네. 자, 그러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여자 수상자입니다. 2011 K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문채원. 공주의 남자의 두 주인공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화제 드라마였죠. 공주의 남자의